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편입한 이동영입니다. 저는 2년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공부에 관심이 생겨서 편입이란 걸 알게 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단어책 하나를 잡아서 반복학습해서 익숙해지도록 노력했고, 중후반에는 문제를 풀면서 만나는 모르는 단어들을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저는 독해는 꾸준하게 해서 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학을 많이 몰라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공식도 많이 다 외우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하면서 다른 애들하고 격차 많이 줄어드는 걸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꼈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수학은 진짜 다 비슷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만 하면 수학은 진짜 마지막에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저는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제 얘기를 꾸밈없이 솔직하게 말하되 좀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썼는데요. 그게 면접에 가서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은 예상 질문 리스트를 생각해보고 답변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고요. 전공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물어봤었던 질문들을 알아보고 거기서 답변을 뭐라고 하는 게 좀 더 어필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전반에는 문법을 한번 공부하고 단어에 좀 많이 치중했던 것 같아요. 논리 독해보다는 일단 단어를 알아야지 논리 독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문법도 한번 이번에 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김영애 많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보면서 진도를 따라가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점차 실력을 늘려갔던 것 같습니다. 후반으로 가서는 거의 문제 푸는 데 치중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해서 감각을 잃지 않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간절함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짧지 않은 공부 기간에도 힘들 때마다 초심 잡게 해주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1월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럴 때면 그런 거에 자꾸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놀고 즐겁게 스트레스 풀어서 빨리 재충전해가지고 다시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원할 때 무조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공부 한과로 다 똑같이 썼고, 경쟁률 이런 걸 신경 쓰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게 되게 제가 합격하는데 좋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프리패스랑 모의고사가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은데, 프리패스를 하면 좋은 게 한번 결제하면은 여러 선생님들을 들어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매월 참여해서 제 현황이나 다른 학생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거 보면 자극도 받고 제 현재의 학습 상황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처음에 편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짧지 않은 수학기간 잘 버텨내서 원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짧지 않은 기간을 준비하면서 힘들 때가 많은데 부모님께서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저를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결국 제가 원하는 학교에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침없이 도약하라. 김영편입 화이팅!